저희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제 최초로 사실 공개본으로 발간하게 된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는 상당히 짧게 취약해서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발간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청와대 이제 안보전략비서관을 하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국가안보 전략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는 것이 이제 관례가 되어 있다시피 해서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유사한 안보전략서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게 되는 이제 기본 취지는 뭐 정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의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가 뭘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대내적으로 확실하게 공표할 정도로 우리의 국가 역량이 향상되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정 부분 공개할 것은 공개하자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안보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두 가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안보 전략서를 발간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국문으로 발간하고 영문으로 발간해서 영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렸고요. 그 후에 이제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도 이런 류의 그 보고서를 좀 발간하고 싶다고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미국 우선주의, 이 전통적인 미국의 국가 국제 세계관이 아닌 미국 우선주의하고, 또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세계관, 이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절충점을 찾으면서 만들어진 절충된 문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쪽과 선호하는 쪽 모두 다이 국가안보 전략서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데, 이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이제 절충된 문건이기 때문에 그런 상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이 국가안보 전략을 통틀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그 원칙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이 원칙적인 현실주의가 국가안보 전략서의 서문과 결론을 장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주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발표문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원칙적인 현실주의라는 이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식의 사고와 미국식의 제도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도 않고 이식하지도 않겠다. 민주주의 확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런 짓안 하겠다 이겁니다. 각 나라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에 맞게 살아나가면 된다. 다만 국가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공정하고 소호혜적인 그런 틀 속에서 미국이 뭐 굳이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아무리 다자규범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과다하게 출혈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동맹도 상호적으로 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동맹을 위해서 이렇게 뭐 미국이 재정을 지출한다든가 뭐 과도하게 의무를 부담하든가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원칙적인 현실주의의 기본, 저는 그 관통하는 그 개념이라고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 소위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그 딜메이커식 사고방식, 손해는 보지 않되 서로 잘 딜을 잘해서 상호 다 이익이 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하는 그런 개념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근저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이고, 그런 사고방식과 그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위 장성들과 이제 외교안보 팀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희생도 치러야 한다는 이두 가지 견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양보를 하고 이 안보 보좌관들이 좀 의견을 개진해서 절충해서 나온 문건이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위험 요인은 4 플러스 1입니다. 4는 그 미국, 중국을 이제
그 현상 변경 국가 revisionist power라고 해서 중국은 아시아,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 주도의 그 국제 질서를 배격하는 것은 물론 자기네 나라들 위주의 새로운 지역 질서를 창출하려고 하는 현상 변경 국가라고 해서 이제 위험 요인을 보고 나머지 4의 나머지 둘은 북한과 이란입니다. 이게 불량 국가로서 이제 WMD 확산하면서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도발을 하는 국가. 나머지 하나는 플러스 1은 이제 테러 조직입니다. 이 4 플러스 1이 현재 미국 외교안보팀이 당면한 외부의 위험 요인으로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그 위험 요인이 국가안보 전략은 물론 국방 전략, 핵태세 보고서에 다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경쟁 국가 내지는 이제 현상 변경 국가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견제하고 경계하는 그 태도를 취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에 과거 소련, 현재 러시아 또 중국도 이 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하게 되면은 미국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우호적인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전제. 예?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이해 당사국으로서 역할도 하면서 서로 호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냉전 종식 이후에 지난 한 20, 30년간 유지하였던 기본 전제가 틀렸다. 가정이 틀렸다라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하고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면전을 하지 않겠지만 각종 국가 이익의 각종 분야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미국이 준비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협력을 할 수도 있겠다. 다만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국가안보 전략에 깔려있는 기본 인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미국 주도의 국제 지난 그 특히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 주도의 일극 사실상 일극화된 국제 질서가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 역시 뭐 푸틴 체제 이후에 상당히 강력하게 그 영향력 팽창 주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미국 위주의 일극 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입한 삼강 경쟁 체제로 지금 그 변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위기 의식이 국가안보 전략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 북한 문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이 삼각 경쟁 체제의 고리가 되고 있다 한반도가. 적어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삼각 경쟁 체제의 핵심적인 위치에 한반도가 우리가 원치 않던 놓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 상황에 심각성이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 핵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 체제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한 박사께서 이제 중국과 미국, 뭐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대리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를 대미 경쟁용 대리전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유엔 제재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서 결의안에 반대를 하고 기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소설같이 퍼른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북한에게 그 제재 위반을 허용하는 그런 그 행위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북한의 핵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그렇게 미운 싫은 소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이런 그 지정학적 새롭게 부상하는 갖춰지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지정학적 구도에 의해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좀 더 큰 틀, 북한 핵 문제를 단순히 북한 핵 문제만 보지 말고 뭐 단순히 남북한 관계의 문제라면 보지 말고 좀 더 큰 범위에서 적어도 동북아 세계 전략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통일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큰 틀의 국가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